아이쿠 제군들안요 JJ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 많이들 아르셨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냄새가 안 맡아지고 맛이 안 느껴지고 뭐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방을 좀 오래 쉬었어. 아 근데 며칠 전부터 조금씩 갑자기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니 음식의 맛이 조금씩 맛있어지기 시작하더니 아 그래도 이제는 먹방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JJ의 먹방은 짠! 오랜만에 편의점을 털어 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메뉴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 맛있는 것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먹방 시작합니다. JJTV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편의점 먹방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상 가득하고 한 1년, 1년 반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은 음식들이 있으면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때려줘야죠. 오늘의 에피타이저 나온 지 좀 됐을 수도 있는데 특이한 라면들 어제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라면은 LA 갈비라면 LA 양념갈비 맛입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 스프 라면. 오뚜기 스프 끓여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특히나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땡기는데 오뚜기 스프 거기다가 면을 굳이 말았는데 어떤 맛이 날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근데 이거는 향이 맛있을 것 같은데? 경양식 돈가스 먹을 때 식전으로 주는 그런 스프 맛 날 것 같아요. 맛있다. 짭조름해. 이게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니까 면에다가 양념 쫙 배가지고 싹 코팅되는 그런 느낌. 탱글하고 맛있게 약간 좀 감자면 먹을 때 그 면 투명해져갖고 아무튼 맛있네. 냄새는 굉장히 스프에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는데 먹을 때도 달콤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끔 그냥 그냥 옥수수 스프에다 라면 놓은 건데 맛있어. 요거 김치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김치 썰어서 달랬더니 산을 만들어놨어. 배추김치 신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좋다. 이게 아무래도 스프라면이라서 살짝 느끼함은 있거든요? 근데 김치랑 먹으면 다 해결되네. 그리고 되게 순해가지고 맛이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치? 자, 요거 LA 갈비면도 전자레인지에 한 1, 2분 돌려오면 자박하게 돼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갈비, 이거, 에라이, 씨, 안 뜯어져, 이거. LA, 쏵! 해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이거 뭐야? 저 스프가 되게 끈적거리네 이거? 약간 콧물 같... 일단은 냄새는 모르겠어요. 맛있을 것 같진 않아. 맡아볼래? 간장이랑 되게 진하다. 유리병에 파는 불고기 양념 소스 있잖아. 딱 그건데 거기다 면을 비벼 먹으면 맛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돌려오도록 할게요. 그 1분 반 동안 옥수수 스프 라면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옥수수 라면 실비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 우리 실비김치 있어요. 근데 안 돼. 나 힘들어.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경양식집 가면은 식전으로 주던 스프. 맛있네. 좀 아껴놨다가 김밥 이따가 먹을 때 찍어 먹자. 와 이거 갈비 라면인데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니까 냄새가 병에 들은 갈비 양념 냄새야.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은데 애매하다 이거. 막 와 겁나 맛있어 하고서 막 집어먹을 느낌은 아닌데 불고기에 당면 집어넣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불고기집에서 이모님이 간을 하다가 어머! 하고서 간장을 잘못해서 좀 더 부었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맛이 있는데 또 돈 주고 사 먹으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물론 갈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표정으로 이미 맛을 알았대. 호불호가 아니네. 맛있는 표정지야 이거. 어땠어? 짜! 김치랑 같이 이렇게 한번 근데 먹어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먹어봐야 다음부터 저거 저런 맛이야 그럼 딴 거 먹지. 자 그러면은 다음 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사왔습니다. 김치 치즈밥. 치즈의 두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요 비주얼로는. 전자레인지 들어갔어요. 아, 뿅 하면은 그냥 조리 끝나는 막 그런 거 없나? 뿅. 비주얼이, 와, 치즈 녹은 거 보세요. 녹아서 눌러 붙어 있는데, 요렇게. 와, 체다 치즈랑 스트링 치즈가. 아, 초점 너무 못 잡는다. 봐봐, 여보, 나 이러는데 카메라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카메라로 돈을 보는 사람인데, 봐봐,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카메라 좋은 거. 어? 잡혔네? 이렇게 체다 치즈에다가 스트링 치즈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와, 이거 막 때려놨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어. 그냥 생각하는 그 맛이야. 김치볶음밥에다가 체다 치즈랑 스트링 치즈 쫙 올려갖고 먹는 느낌. 치즈가 계속 입에 씹히네. 그 쫄깃쫄깃하게. 요거 치즈 싹싹 늘어나는 거, 요거. 늘어나는 거 보이죠? 요렇게. 밥풀도 입에서 튀어나가는 것도 보였죠? 이 오뚜기 스프에다가, 아, 이거 김밥에다가 스프는 국룰이지. 이거 딱 해갖고 딱 들면은 모양 깨지기 전에. 종종이 아니고 자주 생각날 만한 맛이에요. 옆에 놓고 먹는 메뉴를 추천해드리자면 떡볶이. 떡볶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전 그 빨간 김밥 그 느낌이고. 오뚜기 스프 이것도 괜찮네요. 라면보다는 좀 찐득한 국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찍어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어떤 맛인지 예상하시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끔 훅 들어올 때 있어. 내가 남은 거 다 집어 먹으면은 다 먹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근데 내 건 어딨어? 다음 음식 뿅! 바싹 불고기 핫도그. 야, 고기가, 와, 씨. 자, 보세요. 이게 너비아니 긴 햄버거에 들어있는 패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불고기가 이렇게 싹 돼 있고, 먹음직스럽게 파슬리 같은 이렇게 솔솔솔 뿌려왔어. 와, 이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먹어보도록 할 건데, 아, 음료를 아직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럼 음료 요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멜론 수박 음료수예요. 수박 음료수인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먹는 거 보고 내가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누가 먹었냐고? 수박이 씹혀. 수박이 씹혀, 알맹이가. 뭐야, 이거. 뭐가 둥둥 떠다니거든요? 알로에를 씹어 먹는 건데, 수박 그거를 씹어 먹는 그 느낌이 얼추 비슷해. 이렇게 씹히는 게 있으니까 수박 같아, 그냥. 수박 맛이 나오고, 그렇지? 맛있어. 바싹 불고기. 갑시다. 이거는 위에 있는 불고기에 있는 뭐 양파나 이렇게 볶을 때 들어간 채소 말고는 거의 그냥 고기의 맛이에요. 불고기 버거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와, 이거 패티랑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새롭네. 불고기 맛만 느껴져. 고기야 이거는. 김치? 김치가 어울릴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저 아이디어를 줬는데 불고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치랑 같이 먹어도. 근데 간이 조금 많이 짭짜름하게 돼 있어가지고 밥 한 공기 놓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요거를 이제 또 아껴 먹으려면은 요 불고기를 싹 꺼내. 그 다음에 너비아니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한 끼 해결해. 그 다음에 햇반 돌려가지고 불고기랑 또 한 끼 먹어. 이러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다 라면을 하나 끓여야지. 그런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맥도날드나 어디 버거킹 같은 데 가면은 토마토도 빼고 양상추도 빼고 다 야채 빼고 드시는 분들 한 분씩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거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아, 요거 어제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포켓몬스터 오므라이스랑 스파게티가 있다. 그래갖고 세븐일레븐만 네 군데를 돌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스파게티는 들어왔는데 오므라이스는 없다고. 그래서 스파게티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 찬또배기 된장술밥. 현수랑 우승 상품인데 요거 맛있다고 추천 많이들 해주셨고, 요거는 내가 먹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 아니, 군대에서 그 슈넬 치킨 그 냉동 겁나 돌려 먹잖아요. 치킨 마요로 나왔지 뭐야. 야, 이거 이렇게 돼 있네요. 따끈한 밥이 있고. 꽤나 이게 좀 그냥 거의 조리네요. 조리를 해야 되네. 밀키트네. 밀키트 맞아. 다음은 포켓몬 스파게티. 요거는 아마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된장술밥은 파우치를 개봉하여 용기에 담고 슬리브를 다시 끼워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세요. 무슨 소리지? 파우치를 개봉해서 용기에 담고. 아, 요거 이게 찬또배기 된장술밥 된장 양념이거든요. 된장 양념을 여기다가 부으래요.
여기다 부어주고 얘랑 얘를 전자레인지에 각각 따로 돌리래. 아 이거 어렵긴 하네요. 이거 간편하진 않네. 오 렛츠고. 아이씨 뭐야. 요렇게 뿌려주고 최대한 예쁘게. 아이씨 그냥 해 그냥 해. 살짝 비비면서 뿌릴게요. 김가루는 거의 조립을 내가 해서 먹어야 돼. 자 치킨 마요인데 계란 진한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편식인데 먹어보겠게요. 맛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치킨 마요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원래 슈넬 치킨이 먹었을 때 조금 아우짜 할 수도 있잖아. 간이 좀 세게 돼 있는 편인데 거기다가 간장 양념에 절였어. 마요네즈도 있어. 김도 김자반의 짠맛이 또 있거든요. 밥을 여기다가 한 반 공기는 더 넣어서 비벼도 괜찮을 만한데 그러면 고기가 부족하고 고기는 슈넬 치킨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느낌보다는 약간 국밥 먹을 때 물에 불러진 고기 먹는 그런 흐물흐물한 느낌이 치킨에서 이상하게 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맛은 슈넬이에요. 나 이거 거의 최애일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솥 치킨 마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근데 바삭함은 없다. 하지만 슈넬의 느낌은 고스란히 있다. 자 다음은 요 포켓몬 도시락. 짜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동그랑땡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산속에서 피카츄를 잡아다가 점여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통통한 거 있죠? 통통한 거는 그 야도란을 썰어갖고 스파게티가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위에 이렇게 녹아있어요. 치즈가 이렇게 싹 비벼서 먹어야죠. 토마토 스파게티인가? 토마토다. 이거 딱 그냥 특별한 맛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딱 아실만한 맛 얘기해드릴게요. 더도 덜도 아니고 급식으로 먹는 스파게티. 그것도 면을 오래 꺼내서 건져놔가지고 톡톡 부러지는 듯한 살짝 불어있는 고운 느낌의 딱 그 급식 스파게티입니다. 아, 난 이거 좋아. 약간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식판에 다섯 칸을 다 이거를 받아서 먹어갖고 한두 번씩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핫도그TV 권기동이 옆에 앉아있었는데 내가 다 먹고선 트름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꺽 했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난다고 나한테 옆으로 오지 말라 그랬었어. 여보 먹어볼라니? 조금만 줘. 조금만. 조금만? 나 슬슬 배불러. 자 요거 피카츄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카츄. 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며.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이건 튀김이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는 이런 게 좋더라. 약간 그 파스타도 어디 비싼 데 가서 먹으면 약간 건강한 맛이 나잖아요. 아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정크푸드 느낌의 값싼 파스타. 여러분 이거 소스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음식 짠! 스모크 치킨. 요거는 편의점에서 막 그 투명하게 돼가지고 막 맛있게 생긴 그런 거 안 돼요. 무조건 이 포장이에요. 약간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이거 돌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요거 요 느낌의 맛이 있거든. 이거 맛있어. 내가 이걸 왜 먹어보냐면은 편의점에서 예전에 20대 한 중반대였을 거야. 맥주 한 캔 먹고 잘렸는데 안주가 다 나간 거야. 핫바나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맛 없게 생겼는데. 그래서 먹었는데 건강하지 않을 거야. 그 이후로 좋아하는 거고 요거 살짝 식혀놓고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찬또배기 된장 술밥. 밥 이렇게 싹 때려놓고 이거 그 된장찌개를 새삥을 먹는 느낌이 아니고 먹다가 찌끄레기 남았을 때 이제 고기나 밥 비벼 먹는 느낌이다. 딱 그 느낌이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근데 살짝 칼칼함이 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된장찌개 느낌. 요렇게 두부가 뚝뚝 떨어지고 뭐 고추 썰려있는 것도 있고요. 뭐 양파에다가 호박에다가 팽이버섯도 있어. 바닥에 싹 남아있는 그런 양념들 느낌이에요. 된장 술밥이니까 술술 그냥 먹겠습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닭다리. 뭐 아무것도 안 찍지 않고. 약간 햄 같기도 하면서 전기구이 통닭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면서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요거 스파게티 남은 거 여기다 싹 찍어버려야지.
요렇게. 맛있어? 와, 아 좋다. 이제 슬슬 배가 조금 불러. 디저트 먹고 끝낼까? 짠! 화제 속의 음식이죠.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음식입니다. 연세우유 옥수수 크림빵과 그리고 우유 생크림빵. 사진 보면은 빵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크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진만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도 그래. 손으로 갈라서 막 이게 팍 보여주는 그 맛도 있는데, 하나는 빵을 칼로 갈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진짜로 크림이 봐봐. 미쳤다니까. 크림이 이만큼이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옥수수 생크림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너무 달아. 오묘하게 맛있다. 소보루에다가 콘소메 가루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크림이 이만큼 들어있다. 나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 근데 옥수수가 좀 씹히는 것 같아, 크림 안에. 옥수수 알갱이가 씹혀요? 오, 괜찮네. 근데 468칼로리. 오늘 마지막 음식, 연세우유 우유 생크림빵. 겉모습은 일반적인 빵이에요. 모닝빵 그런 비슷한 느낌에. 근데 요거를 딱 열면은 쫙, 와우, 와우. 크림이 꿀떡꿀떡 넘어가, 꿀떡꿀떡 넘어가.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후각과 미각이 돌아온 기념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오랜만에 편의점 음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네요. 조금 새로운 음식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 살짝은 실패한 느낌의 음식들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맛있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딱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에 집어넣지 마. 편집에 집어넣지 말고. 영상 길어지니까. 가슴. 티나다. 베스킨라빈스의 기본 초코.